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이번 노래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좋은 노래죠. 무지개 넘어 어딘가라는 노래고요. 해석을 이제 문법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발음 연습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발음이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서 따라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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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where. Birds fly,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다시 시작.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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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and the dream that you dreamed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아주 노래가 감성을 막 터치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1절의 첫 번째 줄 발음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한 번 더 시작.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한 번 더 시작.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문법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somewhere는 some이란 단어하고 where가 합쳐져 있는 거죠. some이란 단어와 where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somewhere. 그래서 where는 어디란 뜻인데 some은 어떤이죠. 그래서 somewhere 하면 어떤 어디란 뜻이 돼서 어딘가 어딘가에 이런 뜻이 됩니다. over는 넘어입니다. over 뭐뭐뭐죠? 뭐뭐를 넘는 거예요. The rainbow, rainbow는 무지개죠. 무지개 넘어입니다. 무지개 넘어. 이런 걸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 문법입니다. 문법도 알아야 됩니다. 제 문법 영상이 있으니까요. 문법 영상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way up high, way up. way는 길이란 뜻인데, 그죠? 원래는 way는 길이란 뜻입니다. 길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강조하려고 up 위로 high 높이 위로 높이 길, 그죠? 위로 높이 쭉 올라가란 뜻입니다. way up high. Over the rainbow, 전치사라는 이제 문법 용어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뭐 해석만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팝송을 할 때는. 하지만, 공부를 좀 이게 심각하게 하고 싶으시면 문법 영상도 보셔야 됩니다. 제 영상에 문법 영상도 있고요. 다른 분들 것도 봐도 됩니다. 1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1절의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한 번 더 시작.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넘어가서.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그리고의 그자가 지금 그리고의 그자가 뭔가 좀 이상해졌네요. 그리고의 그자가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And dream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I somewhere 앞에서부터 지금 음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Som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시작 N부터 시작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여기만 시작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한 번 더 시작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ed of이라고 되어있죠? dreamed of인데 The dreamed의 d가 of의 o랑 붙어서 dreamed of 이렇게 연음이라고 그래요.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시작. Once in a lullaby.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이렇게 됩니다. and는 뭐 다 아시겠고, 그죠? and 이렇게 하나고, and 이렇게 하죠? 그리고 끝에 이 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그리고 라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장가에서 들었던 꿈들이에요. dreams, 꿈들입니다. s가 붙었으니까 꿈들이죠. dream은 꿈이란 뜻이고, 꿈을 꾸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여기에서 dreamed of의 dream은 꿈꾸다의 동사입니다. that부터 you dreamed of까지가 관계대명사전입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앞에 있는 dream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대시 관계대명사고요. 이때 that은 생략을 해도 되고요. that you dreamed of. dream of가 무엇을 꿈꾸다입니다. 당신이 꿈꿨던 dreams들이에요. 그러니까 dream을 꿈을 꾸다. 그 이 가사를 만든 사람이 원래 이 of 다음에 dreams가 있었던 겁니다. of 다음에 dreams가 있었는데 이걸 that으로 바꾸고 앞으로 보낸 다음에 that you dreamed of를 dreams를 꾸미도록 뒤에다 놓은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관계대명사 되게 어려워들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없이 어려워 보이는 게 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다고 뭐 포기를 하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관계대명사를 좀 파고들고 싶다 그러면 타이거 세븐 유튜브에다가 타이거 세븐 치시고 관계대명사 한번 쳐보세요. 설명을 쫙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네가 꿈꿔온 꿈들입니다. 네가 꿈꿔온 꿈들. 이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어지는 기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마침표를 이게 가사가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마침표가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way up high를 또 밑에다 이렇게 놓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어서 근데 좀 이 화면에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 가사를 좀 집어넣다 보니까 연결해서 써놓은 겁니다. once는 예전이란 뜻이 있고 언젠가 한 번 과거의 언젠가 예전이죠. 과거의 언젠가 in a lullaby. lullaby는 자장가입니다. 자장가에서 그죠?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을 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참 정말 감성을 우리 어릴 때 기억나세요? 자장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자장가를 들었을 때 자장가 in a lullaby 자장가를 듣고 이게 잠을 들려고 할 때 엄마가 이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이렇게 삼촌이 이모가 고모가 이렇게 나를 재우려고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준 그 시절에 내가 꿈꾸었던 꿈들이에요. 내가 꿈꾸었던 꿈들 어디서 이어지는 거죠? 무지개 넘어 저 어딘가에 계속 왔다 way up high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내가 꿈꾸었던 그죠? 자장가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을 들었는데 그때 꿈꾸었던 꿈들 그 꿈들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문법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나오고 dream of는 이제 꿈을 꾸다. 무엇을 꿈꾸다.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캐롤 중에 I'm dreaming of a white,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dreaming of. 이건 진행형으로 됐죠? 흰색의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캐롤인데 거기서 나와요. Dream of 무엇을 꿈꾸다. White Christmas. 그것도 아마 제가 찍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 부르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발음에서 아까 발음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Dream of 있죠.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은 꿈꾸다인데 dreamed는 이제 과거를 만든 거죠. 과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뒤에 of가 붙으면서 원래는 dreamed인데 이 d 발음에 d 것이 of랑 붙어서 dreamed up이 된 겁니다. Dreamed up. That you dreamed up once in a lullaby.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I 이렇게 해요. Lullaby의 by가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한 번 더 시작.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I. 다음에 세 번째 줄.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한 번 더 시작.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한 번 더 시작.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여기는 이 첫 번째 줄과 똑같네요. 첫 번째 줄과 똑같은 가사들이 여기까지가 나오죠. Somewhere 아까 했죠. 어딘가 over 넘어서 the rainbow 무지개를 넘어 어딘가에 아까는 way up high였죠. way up high였는데 여기서는 bluebirds fly입니다. 파랑새죠, 파랑새. 파란이고, 블루는, 버즈는 새입니다. 새들이죠. 한 마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새가 아니라 파랑새. fly는 날다입니다. 날다란 뜻도 있고, 똥파리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똥파리가 남다, 한 마리가 날면, fly flies라고 합니다. 똥파리 한 마리가 나는 걸, fly flies, 이렇게 쓰죠. 재밌죠? 그죠? 똥파리가 한 마리가 날아요. 이렇게 쓸 때 fly flies 이렇게 하면 재밌죠? fly 똥파리 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무지개 넘어 저 어딘가에 파랑새들이 날고 있습니다. 이게 파랑새를 찾아서인가? 그런 만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를 찾아서인가요? 하여튼 파랑새 되게 좀 평화로워 보이죠? 여기도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Bird, bird R 발음이 좀 하기 어려운데 이 발음, 영어 발음을 또 집중적으로 또 알려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타이거 세븐 발음 한번 쳐보세요. 그 영상이 지금 하나인가 올라가 있는데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제가 참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게 기타 소리는 이게 좀 그죠? 뒤에서 이제 배경음으로 깔리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하듯이 하는 이런 노래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죠. 3절에 1절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한 번 더.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한 번 더 시작.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발음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천히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디에서 길게 부르고 어디에서 짧게 부르는지. 우리 고양이가 야옹야옹하네요. 왜 그랬죠? 레오가 고양이인데 저기서 야옹거리네. 혹시 녹음이 됐나 모르겠네요. 잘 찍히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잘 찍히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죠? 여기까지 아까 했던 거. And 그리고 그 꿈들. 어떤 꿈들이에요? That you dreamed of. 예전에 꿈꿨던 과거니까. 여기서 dream of은 무엇을 꿈꾸다. 네가 꿈꾸었던 꿈들입니다. 아까 여기서는 두 번째 줄에서는 어디서 꿈꿨던 거죠? Lullaby. 자장가를 들었을 때.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을 때 꿈꾸었던 꿈들. 그냥 문장이 아니라 그냥 꿈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그 꿈들이 어떻게 돼요? 꿈들이 really, 정말로, 이건 강조한 거죠. 정말, 정말로라는 강조한 겁니다. 정말. 없어도 돼요. 근데 없으면 뜻이 강조가 안 되겠죠. do도 강조한 겁니다. do, dreams do. 강조. 지금 강조가 몇 개 나온 거죠? 일반 동사 강조라고 합니다. 일반 동사. 일반 동사 강조. 야, 컴만 써도 돼요. 근데 do를 씀으로써 강조가 된 거예요. come true. true는 진실 아니죠? come은 오다고요. come true 하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되다. come true 자체가 your dream come true, your dream will come true라고 그러죠. 네 꿈은 실현될 거야 라고 할 때. 멋진 말이죠? 알아도 되죠? 아주 중요한, 좋은 표현이에요. really도 없어도 되고 do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dreams come true입니다. 꿈들은 실현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두가 들어가면 진짜 실현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 really가 들어가서 정말로 실현돼. 꿈들은요, 정말로 실현됩니다. 라고 아주 강조해서 얘기한 겁니다. 일반 동사 강조, 이게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요거를 좀 문법에서 좀 찾아보시고 보시면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뭐 계속 뭐 이렇게 팝송을 접해서 영어를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부담이 크게 없다는 거. 부담을 크게 없게 접하면서 부담 없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죠? 부담이 좀 프레셔가 압력이 압박이 와야 뭐가 실력도 향상이 되고. 네? 영어 하면 좋잖아요. 영어 잘해보고 싶죠? 매일 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이게 뭐죠? That you dreamed of. 네가 꿈꾸었던 꿈들.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죠? 관계대명사들. 관계대명사들. 관계대명사라고 이제 문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하지 않고, 관계대명사 하지 않고 영어를 잘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반드시 문법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두 번 봐서는 몰라요. 그거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한두 번 들어서 모르는 건 정상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수십 번, 수백 번 봐보세요. 한번 알기 시작하면 이제 안 봐도 된다니까요. 그런 거. 네? 막 희망이 생기죠? 발음을 한번 다시 보면, and the dreams and, 그리고 그 꿈들. 그리고 제가 발음할 때 항상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음이 입에 착착 붙어요. 그리고 기억도 오래되고요.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ed of죠. Dreamed of가 아니라 dreamed, 원래는 dreamed인데 of가 붙으면서 of랑 of를 빨리 발음하면 up이 되거든요. 이 up과 the가 붙어서 dub이 되는 겁니다. Dreamed up 이런 식으로. Dreams really do come true. 여기는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여기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제 마침표를 찍긴 했지만 그냥 끝났다는 의미에서 진짜 끊은 거고. 문장은 아니죠. 네가 꿈꾸었던 꿈들입니다. 끝. 네가 꿈꾸었던 꿈들. 꿈들은요. 이제 새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꿈들은요. 정말로 실현이 됩니다. 문장이 이제 여기 지금 1절에서 문장은 두 개밖에 없어요. Bluebirds fly라는 문장하고 Dreams really do come true라는 문장. 이 두 문장 빼고는 문장이 없습니다. 다 그냥 Somewhere over the rainbow. 저기 넘어 어딘가. 이게 부사죠. 부사고. Way up high도 부사구고요. 예. Dreams that you dreamed of는 명사구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문장은 1절에서 문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Bluebirds랑 Dreams really do come true. 뭐 그게 중요합니까? 예. 너무 또 이렇게 문법적인 것만 중요합니까? 강조하면 또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죠? 흥미가 계속 좀 생겨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다고 또 문법을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팝송으로 이게 흥미를 유지하면서,
그 문법적인 것도 계속 파고 드셔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됩니다. 제 영상 보시면 단어 암기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1일차, 2일차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해놨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설명 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단어 영상을 활용하는지 제가 또 설명도 해놓은 영상도 있고요. 제 재성 목록에 가시면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문장. And the dreams, 시작.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한 번 더 시작.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쭉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뜻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뜻을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불러야 돼요. 보고 따라 하시면 뜻이 보이니까 읽기만 하면 됩니다. 눈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영어만 해도 이제 한글이 떠오릅니다. 연습을 해야죠. 예, 그 연습을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면서요. 불러보겠습니다. 둘, 셋, 넷.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And the dream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You dreamed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Ooh. 한 번만 더 시작. 처음부터 시작.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once in a lullaby. I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And the dreams that you dreamed of, dreams really do come true. Ooh. 여기가 1절이고요. 이 노래를 제가 2012년 10월 달에 부평 YBM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팝송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오랜만에 불러본 것 같은데요. 영상을 꼭 찍고 싶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찍어서 올리게 됐네요. 혹시 2012년 10월 달에 제 수업을 부평 IBM에서 들었던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분이 아주 좋겠네요. 기억하시죠, 이 노래? 예. 그때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해야 된다고. 그리고 2절, 2절까지 있나? 2절, 3절까지 있나? 2절, 3절까지. 4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 4절까지인가요? 예. 요거, 는 다음에 또 녹화를 하겠습니다. 댓글로 2절 대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 아 참 오늘 새해 설날인데 2021년 설날이에요. 설날. 구정. 1월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인가요? 아 2월 12일. 예. 밤이에요. 밤. 12시 20분 전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ppy New Year.